이거 녹화 껐었어요. 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면 돼요. 네, 미지수가 있고 예. 미분은 함수. 네, 미지수가 있고 함수 그다음에 등호. 등호. 네. 끝. 아, 이게 들어가 있는 식이다. 예, 그죠? 예, 잘 들었네. 미지수, 함수. 미지수 대신에 미수수 자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미지수, 등호, 식, 요거는 방정식. 그죠? 그리고 미지수 대신에 요걸로 바꾼 거. 미지수 대신에 함수라든가. 함수, 등호식, 요거는 미분 방정식. 아, 예, 함수 방정식이지. 함수 방정식.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함수가 미분된 거. 1차든 2차든 뭐, 요런 게 들어간 식이 미분 방정식. 좀더 엄밀히 말하면 요거지. 함수의 미분만, 함수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지난 시간 다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형만 한다. 네, 선형만 한다. 왜? 선형이 아닌 비선형은 어려우니까 패스. 그죠? 어려우니까 패스. 그리고 1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을 때. 1차는 딴게 아니고 함수가 한번 미분된 거.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들어갈 거는 2차. 2차는 함수가 두번 미분된 거까지 있는 거. 한 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할 거고, 지난 시간에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미분 방정식 해법.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푸는가? 누구한테 질문해 보지? 아니, 몰라도 돼요. 긴장하라고 하는, 너무 긴장하나? 몰라도 되고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무 막그 바짝 긴장하지 말고. 그래서 다들 눈을 회피하는군. 자발적으로 얘기해줘도 좋고. 아니면 자발적으로는 잘안 하죠, 자기들은. 그래서 질문을 조금 하자면, 준민이, 아는 만큼만 얘기해 줘봐요.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울게요. 미분 방정식을 풀때 어떻게 풀어요? 해법. 그 적분을 사용해서 네네. 적분을 사용 네. 그쵸.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된 거니까 적분해가지고, 해 구하면 되죠. 그죠? 네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우리 정훈이, 정훈아,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몇 개월 사이에. 미분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해법? 예. A sin x 플러스 B cosine x 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뭐라고? 다시 한 번만. A 뭐라고요? A sin x 플러스 B cosine x는 y 일반의식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한 거. 요거. 이거는 그거 할때 했던 거죠. 요거 이제 한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과 같게 되는 거. 아, 부호 다르게. 이렇게. 요거의 해는 요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죠? 일반에 찾는 거할때 썼던 거. 지금 화면은 다 보이죠? 글자 쓰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좋아요. 그리고
그 오늘은 예, 그 적분인자 방법을 쓸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적분인자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썼어요. 뭐 썼을까요? 적분인자 말고. 적분인자 말고 뭘 썼을까요?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변수 분리. 네, 그쵸. 네, 앞에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네, 그냥 단순한 건 뭐 단순하게 그냥 하면 되고, 그냥 적분하면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변수가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분리가 가능한 거는 분리해가지고 적분해서 계산한다. 그게 이제 적분. 할 때 이제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 할 때 뭐 1차든 2차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슷한 거라서.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할 때 단순한 거는 그냥 뭐 그거 있는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예, 그런 거는 끼리끼리 기억나죠? 끼리끼리 몰아가지고 예,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되고,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적분인자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2차 미분 방정식 해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 네. 자. 수업하기 전에 복습 리뷰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대답 못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질문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더 찾아보게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고개를 못 드네. 그러면 이제 적분인자 방법 갈게요. 적분인자 방법은 딴 거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그 쉬운 건데 괜히 어렵게 막 이렇게 쓴 그 한 건데, 적분인자. 예. 적분할 때 이제 인자. 예. 인자. 예. 인자 이제 팩터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뭐 거창하게 얘기한 건데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어요. 뭐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뭐 한 것처럼 그냥 적분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예. 적분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예. 적분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는 어떻게든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완전 방정식이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잭 이퀘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뭐 별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계산해서 하면 돼요. 이거 dx 이쪽으로 해서 끼리끼리 해가지고 변수 분리, 예,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한 거,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을 그냥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 분리가 되는 것들을 쉽게 해서 완전 방정식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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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x제곱 y sin x x 해가지고 이거 적분. 그죠? 적분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y에 관한 식이니까 y는 을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x 제곱분의 sin x
플러스 뭐 x제곱분의 c.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 앞에서 했던 이제 그 변수 분리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각각 해가지고 적분해서 이렇게 풀면 되거든. 이거 얘도 그냥 각자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풀 시간을 좀 줄까? 자, 볼게요. 어이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이거 이제 잘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메인 그건데, 적분 인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이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함수들 곱, 이거 미분. 하면, f 한 번, g 한 번. 이래서 다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예. 네. 함수 곱 쓰는 미분하는 거. f 한 번, g 한 번. fg는 곱해져 있으니까 따로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f 한 번, g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거. 예. 네. 요거였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이제 적분 인수라는 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함수의 미분을 네,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인수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네, 여기서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네,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 안에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곱셈 함수 미분을 다시 적분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건 거지.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 이거라고. 이거는 다시 쓰면 이거예요. 요거잖아요. 이거 이제 가만히 보면 요걸로 보면 요걸로 보면 어떻게 돼? 이거죠? 이렇게 쓸 수 있지. 3x제곱은 x3승 미분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변수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단순이니까 바로 적분해가지고 x3승 나눠주는 끝. 이거 적분하면 x3승 y는 이거잖아요. 이거는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y 구할 거니까 2x3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요거예요. 곱셈 함수를 미분한 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적분하는 거. 근데 요게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할 때도 쓰이거든요. 주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어떤 거든지 여러 개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이 있는 거는 뭐 덧셈으로 보면 되니까 뭐를 미분하면 얘들이 될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있으면 미분 방정식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뭐가 곱해 여기에 적절한 걸 뭘 곱해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뮤 그런 함수를 찾는 거야. 그런 함수를 전체에다 곱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걸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걸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찾아요. 예 그게 오늘 하는 적분 인자 방법이고 요것이 실제적으로 이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면 1차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공식 자체가 아예 만들어져요. 일반화된 공식이. 예. 이전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렇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밑에 거. 밑에 거. 자, 요거는 뭐를 미분하면 될까? 자, 요거는 다시 쓰면 코사인 x의 y 프라임이 마이너스 사인 x의 y다. 그러면 요거 딱 보면 이제 보이죠? 뭐를 미분하면 된다? 원래 뭐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코사인 x y인가? 이러면 되나? 그러면 y 한번 미분하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미분은 잘한다, 그죠? 미분은 잘한다고 돼야 돼요. 미분도 못하면 안 돼. 미분도 안 되면 그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하세요. 따로 좀 채워. 미분은 별로 어렵잖아요. 예. 그 1학기 영상을 좀 보시고 참고해서 보시고 우리는 아이고 미분할 수 있다고 전제하에 다 늘어갔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x의 y의 미분한 게 이거더라. 그럼 이제부터는 쉽지. 어떻게? 예.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코사인 x, y는 그러면 x 플러스 c. 그러면 y는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x 분의 x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c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게 요거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오늘의 핵심, 핵심 포인트. 예. 그래서 뭐를 미분하면 얘들이 될까가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아, 지금부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 잠시 내가 언급한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하기 전에 박관을 이용해서 조금 이 격가지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일단 요 부분부터 봅시다. 요 부분. 뭐 요 부분 그리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게 이거 뮤라고 읽는 거거든. 뮤. 예. 뮤라고 읽는 건데. 예. 그래서 문자. 예. 그냥 유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예. 유랑은 좀 다르긴 해요. 유고 이거는 뮤고. 예. 쓰는 것도 좀 다르고. 예. 그렇게 되니까 참조하시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거 이거 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뮤분의 1. 뭐를 미분하면 뮤분의 1이다? ln 뮤지 뭐.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분 상수 붙을 거고 아 왜 이래 적분. 네. 그냥 여기서부터 합시다. 네. 이거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합시다. 자,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한 변수 분리로 하면 되죠. 왜냐면 이게 뮤끼리 그리고 x끼리 네. 여기서 p는 정확하게 하면 px예요. 여기
x 번은 함수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상황에서 적분을 양쪽에다 하면 변수 분리했으니까 각각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면 lmu는 인테그랄 px dx. 뭐 p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기호로.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뮤니까 뮤는 어떻게? 이거 되죠? 요거 ln은 그거잖아요. 로그 2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이 2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예, 이렇게 가면 예,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거는 뭐 로그 정의니까 정의에 의해서 로그와 지수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로그와 지수의 관계 로그 정의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이거 왔다 갔다 밑에 있는 놈을 밑으로 예. 기본적인 거 예. 이렇게 돼요. 물론 뮤는 이제 뮤는 요 절대값 쉬운 거는 로그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는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자로 다시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앞에서 변수 분리 방정식을 한 거, 요거 일반화 시킨 거고 여기에서 오늘 할 내용은 살짝 넘어가서 1차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 예, 표준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 쉽게 얘기해서 y 프라임. 그리고 y에 관한 어떤 그리고 x에 관한 함수 아 상수도 뭐 필요한가? 이게 상수지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방정 2차 방정식 하면 이렇잖아요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면 플러스 숫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ax 제곱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 근데 여기서 a를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좀 더 일반화해서 이렇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뭐 x 아 왜 이래 아, 이거 왜 자꾸 나오지? 다 지우면 잘 안 되겠지. 자, 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낸 거고 이걸 x 제곱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쓰면 이거 뭐 b 다시 그냥 문자를 새로운 문자 할게 d 플러스 아 문자 다른 거는 자꾸 겹친 mx 플러스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2차 미분 방, 아니, 2차 방정식의 형태잖아요. 모든 형태를 다 하는 거. 여기에 뭐, mn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abc가 뭐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그래서 그것처럼 1차 미분 방정식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1차가 들어간 거. 그래서 y 프라임. 뭐, 여기에 이제 상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에 예. 이게 1차 미분 함수, 그다음 원래 함수, 그리고 상수. 이렇게. 여기서 상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ABC는 X에 관한 함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돼서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 하면 이거를 좀 더 간단히 하면 이런 거지.
이거를 뭐 my 플러스 요거를 다시 이렇게 쓰면 위에 형식을 좀 맞췄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쨌든 뭐 그거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 지금 뭐만 좀 바뀌어 있냐면 m 대신에 px, n 대신에 qx 요것만 들어간 거야. 그게 이식이지.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여기에 mn이 뭐 어떤 함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 1차 미분 방정식은 다 이 요걸로 표현이 다 가능한 거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 지금 문자가 괜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낯설고 뭐 어렵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형태일 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해를 구할 것이냐. 해는 궁극적인 해 구하는 거는 이거지. y는 뭐다 이렇게. y는 뭐냐? y는 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y 함수 찾는 거네. 우리가 원래 선형 미분 방정,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은 미분 되기 전 함수를 찾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 함수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y는 무슨 무슨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왜냐면 y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뭐 z 프라임 플러스 mz 는 이렇게 하면 z를 찾는 거죠. z 함수를 찾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가, 미분되기 전 함수를 찾는 게 우리가 주목적이니까. 네. 기호는 뭐 어떤 문자를 쓰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건 거지.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앞에서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y 프라임 플러스 mi는 어떤 이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거는 차지하고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는 제껴놓고 예, 쟁여놓고.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얘가 뭐냐는 거지.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지. 이게 m 뭐 이런데 이게 어떤 함수 여기 pq니까 r x y에 미분이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m 대신에 px, n 마이너스 n 대신에 qx 들어간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m px라는 게 x에 관한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미분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야지. 이렇게 되려면 px는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거고 맞나? 그죠?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게 px인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이 함수 자체가 여기니까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안 맞지? 지금 따라오고 있나? 원래 이거잖아요. 이게 다시 갈게요. 앞에서 fg의 미분은 f 한 번 g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px 한 번 미분, 요거는 y를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첫 번째 거는. 그리고 요거는 px를 한 번 미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거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얘가 이제 원래 함수 여기 뭐 없으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1을 미분했을 때 1을 미분하면 px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대로 f g 프라임 f 프라임 g 는 f g 의 프라임.
그러면 F라는 게 원래 함수고 G가 Y인데 예. 요 Y 프라임 돼 있잖아요. 그리고 G는 그대로 Y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PX가 돼야지. 이제 이해 가요? 예. 매치업.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1을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함수는 없어요. 이런 함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갖고는 말이 안 돼. 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y 프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px 곱하기 y가 있고 뭐 q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갖다 붙여. 네, 전체에다가 μx 어떤 x에 관한 함수를 새로 하나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위에 거대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f인 거야. μx가 f인 거고 그 다음에 프라임 한 게 μx px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적절한 놈을 적절한 μx를 뽑혀줘가지고 그렇게 예, 미분한 놈이랑 원래 함수랑 이렇게 매치업이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지. 이 흐름을 알아듣겠어요? 흐름이 중요한 거야? 흐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야? 세부적인 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뭘 꼽셈 함수 어떤 함수 두 개 꼽혀진 거를 미분했을 때 이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적분 인자 방법이다. 인자 레이팅 팩터. 그러니까 적분하려고 하는데 적분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수를 꼽혀주는 거지. 그래서 인수를 적절한 걸 꼽혀줘서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이제 다시 쓰면 이거지. y 프라임 있고 그 다음에 x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이게 뭐 x3승에 2에 2x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보류.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아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냥 1이라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편의상 예. 뭐 옆에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0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상태에서는 얘는 1이고 이러니까 f가 1이고 f 프라임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걸 이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μx를 꼽혀줘. 그 μx가 f일 거고 그 다음에 μx 그리고 x분의 3이 요거 미분한 거 fx를 미분한 거 요렇게 되는 적절한 μx를 꼽혀주면 된다는 거지. 예. 뭐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그죠? 예. 그게 여기서 포인트야. 오케이. 인지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적절한 놈을 꼽혀줄 거야. 꼽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뭐냐 이거지.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면 F. 이게 F 프라임.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 해주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이건 거지. 뭐가 있을까? 적절한 게 뭐를 곱해주면 될 것인가? 여기에
이러면 되나? 어차피 이쪽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전체에다 같이 곱해주면 되고 요게 x가 f가 x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곱하면 얘는 1 되잖아요 그죠? x분의 5 원래 있으니까 그럼 얘 1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 미분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x 곱하기 y를 미분한 게 되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 쉽지 그 다음에 2분의 1x제곱 플러스 c 그리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x분의 c다 네, 뭐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요거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요거 네, 적절한 값을 곱해주는 거 근데 느닷없이 적절한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거지. 네. 그죠? 그것이 포인트지. 적절한 이걸 어떻게 찾냐. 그치? 적절한 이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죠? 네. 이제 요거만 적절한 거 찾으면 되겠지. 지금 우리는 이건 대충 눈대중으로 찾은 거야. 우리가 아니고 내가 눈대중으로 대충 찾은 거야. 아 여기 얼마를 해주면 대충 되겠다 해서 끼워 맞춘 거지. 네. 너무 어려워. 끼워 맞추는 거. 네. 혹시 이건 다른 예전 문제가 없나? 네. 그냥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적절한 거 이렇게 곱해줘서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네. 우리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냐? 네. 여기에요. 원래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걸 곱해줄 거야. 왜 μx를 곱해주는지는 뭐 다 이해가 됐을 거고. 그리고 요거, 요거. 그래서 요 놈이 어떤 그 함수 f다. 요 놈이 f를 한번 미분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지. 쉽게 해서 이거 다시 바꾸면 이걸로부터 등식을 만들 수 있지. F가 μx고 F'이 μx px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F와 F'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 한 게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F고 네.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F'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아,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상하다. 우스, 예, 네,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 네, 이거를 지금 어쨌든 요거 지금 f는 fx에 관한 거거든, x에 관한 함수거든. 그래서 이거를 네, 조금 틀어가지고 예, 네, 바꿔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 계산은 실제 뭐냐면 이렇게 요거 앞에서 그 한 거 있죠? 앞에서 한 거. 앞에서 우리 요거 했었잖아요. 뮤는 2의 px다.
보여요? 앞에 거랑 같지? 다시 요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거는 아까 해줬죠 내가. 예, 네, 그죠? 이거는 근데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겠으면 그게 이거지. 요거 여기서 지금 어떤 μx가 요거고 μ'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요게 이제 연립 방정식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f' 자리에 μ'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μx가 뭔지를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이거 앞에서 한 것보다 좀 더 쉽게 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전부 다 x에 관한 건데,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여기까지는 다 될 거고, μx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 그냥 이대로 접근하면 돼요. 이거 이대로 접근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이렇게 된 거는 ln μx지. 이거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μx분의 μ'x. 그죠? 이거는 인테그랄 px dx다. 그러면 이거는 μx는 어떻게 된다? μx는 e의 px dx다. 나오죠? 앞에 방식이랑 똑같아요. 앞에 것처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든지 중요한 거는 뭐다? μx는 이렇게 나온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요거 다시 가면 앞에, 아 뒤에구나. 뒤에 이거 풀었던 거 있죠? μx를 어떻게 찾느냐? μx. μx가 어떻게 된다고? 요거. e의 인테그랄 px dx인데 px가 뭐야? px. px는 여기죠. y 앞에 곱해졌던 거. y 앞에 곱해진 거. 뭐야? x분의 1이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ln x인가? 그죠? 그러면 e의 ln x죠. 그럼 이건 뭐야? 밑 요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x의 1승 이렇게 바뀌죠? 이거 안 되면 좀 찾아봐. 네. 이거 a의 로그 b의 x 뭐 이렇게 되면 x의 abc로 할까? 지금 이거 이렇게 바뀌죠? 이거 뭐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면 이게 d라고 하면, 네, 이거 이렇게 쓰면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d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죠. 이게 밑을 이렇게 로그 정의 오케이? 요거 지금 왔다 갔다. 요거 쓴 거야, 여기. 네. 로그는 이게 잘 돼야 돼요. 로그 지수 왔다 갔다. 네. 로그는 지수를 좀 편하게 다루려고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야? 네. 시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렇게 가죠? 그러면 b의 로그 a의 d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여기 요거 예 여기는 더 정확하게 하면 이거지 로그 2의 x인데 요거 요거 예 차례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돼요. 더 직접적으로 해줄까? 자리가 좀 애매한데 여기다가 k라고 합시다. 2의 로그 2의 x가 있는데 지금 이 값을 k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 요거 2를 이쪽에 이렇게 네. 지수로 바꾸면 로그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k랑 x랑 같지? 아 이거 지금 격까지 하는데 예. 예, 격까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로그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하는데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못 내려오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 값이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k라고 놓고 k를 놓고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로그 2에 로그 2 똑같지. 그러면 k가 x랑 같아야지. 네. 그래서 이 값은 그 실제 x랑 같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정,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지금 증명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 격가지로 보여준 거야. 예, 잘 안 되는 사람 따로 조금 공부해 보시고 로그 조금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뭐 로그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x를 지금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이 공식을 써서.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 쓰면 1차 인문방 정신 다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좀 안 나와요. 예, 더 깊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가 다야. 예. 그래서 요거에 일반화된 공식 이렇게 쭉 계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거 부분적으로는 다 해줬어요.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쭉 하진 않았는데 예. 아, 그 자료는 저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된 거 예,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뭐 찾으면 올려주긴 할게요. 예, 그러니까 참조하고 일단은 예.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앞에까지는 지금 이제 1차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2차. 2차가 훨씬 더 쉬워요. 1차보다. 훨씬 더 쉬워요. 2차 미분 방정식이란, 2차 미분 방정식 뭐가 2차 미분 방정식이지? 그 함수가 두 번 미분된 거, 예. 예.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서 y. 이게 들어간 식이지, 뭐. 뭐 이런 거. 뭐 0이어도 상관없고, 예. 그죠? 여기 또 이제 선형 독립 이런 거 이거 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선형 독립 요 얘기 조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해와 선형 독립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에서, 그 미분 방정식 해와 이 선형 독립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뭐냐면 이거지 요건데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 예. 2차 방정식과 해보면 돼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방정식 해풀이랑 그 미분 방정식이랑 크게 다르잖아요. 단지 미지수가 예,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미지수 x가 이 함수 이런 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미지수가 함수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용 방식은, 적응 방식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식은 해 함수로 구하는 방식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해를 구할 건데,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미지수 x를 구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다? 2차. 2차라는 건 딴 게 아니고 x-알파, x-베타. 이게 지금 x제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x가 두 번 곱해져야 x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가 되니까 해는 두 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1차면 해가 한 개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요건 다시 쓰면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면 해가 한 개 나오면 자연스러운 거고, 2차면 해가 두 개 나온 게 자연스러운 거야. 특별한 케이스는 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일반적인 실수 범위를 벗어나서 허수 범위까지, 복소수까지 확장됐을 때 해가 나오는 경우. 근데 어차피 복소수까지 이제 이 수의 체, 그 수의 수를 확장을 하면, 예, 그러면 해의 개수는 무조건 차수 따라 가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왜냐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예,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그러하면 2차 미분 방정식도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 두 개 이하가 나와야 되겠지. 두 개가 나오든 뭐 두 개 중에서 이제 중복이 되든 아니면 또 복소수 형태로 나오든 똑같은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맥락. 그리고 여기서도 실제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지. 이거야. 상수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실제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이렇게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a 대신에 뭐 x가 나나 bx, qx, rx 그리고 뭐 fx 이렇게. 요거지. 2차 방정식의 표준 형태. 2차 미분 방정식. 2차, 정확하게 하면 2차 선형이면서 상미분 방정식의 표준 형태. 예. 뒤에 나중에 이제 편미분 방정식도 배우겠지만, 이제 앞에서 그, 이 다이어그램 해줬죠. 예. 그리고 요거. 뭐, 이거는. 이거는 앞에 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요거 뒤에 있는 군더더기 있는 거, 이거를 보통 처음에 할 때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fx일 때 해가지고 따로 구해서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뭔 말이냐?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뒤에 이제 풀어보면서 차츰차츰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해가 있는데, 해는 내가 분명히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첨자 붙여줘요. 그냥 그래서 y1x, y2x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앞에 이제 상수들이 붙어도 상관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y1과 y2는 당연히 선형 독립이 돼야지. 선형 독립이 아니고, 예, 네. 선형 독립이 아니면 얘네 둘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선형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다른 놈이라는 거지. 한 놈을 약간 변형해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놈은 독립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한 놈인 거고 한 놈의 변형인 거고.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모르면 패스해.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가 있는데 요 H 붙은 거 있어요. 이거 호모지니어스거든요. 라는 거에 H 따온 건데, 호모지니어스 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에 이제 요거 homogeneous, 그 다음에 요거 P, 예. 이거 particular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는 요게 이제 0일 때 구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뒤에 앞에 fx 있을 때 요거 fx일 때 구한 거, 0일 때 구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0일 때 구한 해. 그리고 요거는 fx를 살려놓고 있을 때 구한 거. 그거를 두 개 합쳐서 일반 해를 만들어내요. 네. 요거는 앞에 1차랑 비슷한 건데, 네. 조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이해하고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좀 해보면 뭔 말인지 좀 알아들을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앞에 쉬운 거부터 갈까요? 이거 뭐 완전 트리비얼해서. 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울 건 없죠. 이거 왜냐면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이런 거는 맞죠. 예. 네. 왜 많아? 뭐 이게 1차 함수면 다 되잖아. 뭐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두 번 미분하면 다 0 되잖아. 그죠? 한 번 미분하면 A,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다시 합쳐지는 거니까, 네. 뭐 이런 거니까, 예. 네. 그죠? 1차 함수면 무조건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1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요거 y1, 요게 y1. 요게 y2. x로 1을 만들 수 없고 1로 x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선형 독립이에요. 선형 독립이라고. 그래서 x랑 1은 전혀 다르다고. 예. 그래서 서로가 x가 1이 될 수 없고 1이 x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렇게 뭐 그럼 왜냐면 차수가 이게 엄연히 다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해들 가지고 각각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지. 또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럼 y가 y1x 이것도 돼요. y가 x일 때 요거 두 번 미분하면 0 되는 거 맞죠. 그리고 y가 y2x y가 1이면 그러니까 y 두 번 하면 0 되는 거. 한 번만 해도 0 되지만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y가 y1 플러스 y2x 하면 이거는 x 플러스 1이다. 두 번 미분하면 0 되지. 좀 더 일반화 시키면 여기에 a, b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쓰니까 앞에서 a, b 곱해져도 0 되는 거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네.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해가 되겠지. 예, 다 아우른 거. 예. 2차니까 해는 두 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있는데,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해임을 예. 알아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해가 이제 이건 거지. 요게 y1x, 요게 y2x. 여기서 비제차, 예. 예.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제차랑 비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차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 아까 얘기한 끝이 0인 거. 그리고 얘는 끝이 0이 아닌 거. 뭐 fx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fx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것이 뭐다? 예. 네. 비제차 인 호모지니어스. 이게 는 0으로 된 거. 요게 호모지니어스 제차. 호모지니어스.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 구하는 거. 이건 뭐 앞에서도 좀 했는데, 네. 여기서 첫 번째 A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0으로 놓고 푸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제차 방정식. Homogeneous equation. 는 0으로 놓고 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푸는 거지. 그러면 이건 앞에서 푼 적 있죠?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y 되는 거. 예. 네. 아까 조금 전에 복습한 것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a cosin x 플러스 b sin x. 이렇게 되는 거. 예. 네. 했었죠? 아까 이거 정문이가 얘기했나? 뭐 하여튼. 예. 네. 처음에 할 때 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예. 이거는 뭐 두 번 미분해보면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가지고 두 번을 여기 될까? 두 번을 미분하면 그러면 A 한 번씩 차근차근 해야 되나? 한 번 된다고 하면 또 따라오기 힘드니까 한 번 미분하면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요거 이제 다시 쓰면 근데 요게 y니까 당연히 y2 프라임이 마이너스 y랑 같이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같이 되는 거 확인한 거고 검산을 한번 해본 거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이제 y2 프라임이 뭔지 확인이 됐잖아요. 네. y2 프라임이 뭐냐면, 네. 됐어. y가, 그죠. y가 요거. y가 요거인 거 확인이 됐고, 그러면 y 요거인데, 그러면 얘가 y가 요거를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이게 두 번 플러스 y 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y에 a cosin x 플러스 b sin x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0 되는 거지. 예, 이 등식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두 번 미분한 거. 그렇게 들어가면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다른 함수 다른 게 이제 들어가면 얘만 살아남겠지. 예, 네, 얘만 살아남는다고. 이해 가나 지금 따라오고 있나? 예, 네, 그죠. 얘만 살아남는다고. 얘가. 그러면 네. 여기에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건데 어차피 얘들은 집어넣으면 0되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기에 두 번 미분하고 y하고 합하면 무조건 0되니까. 근데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 아,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원래 처음에 했던 게 이게 0이었던 건데 0일 때 요거 된 거고 이게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다가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지?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야? 이 x로 만들기 위해서. 왜? 요거만 집어넣으면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y 대신에 뭐가 들어갔는데 얘를 두 번 미분한 거고 얘 그대로 하고 그게 역 x가 되는 그런 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understand? 네. 이렇게 되는 놈을 찾으면 돼. 두 번 미분한 놈이랑 원래 거랑 더해가지고 x가 나오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 미분한 놈이랑 원래 거랑 해서 x가 되는 놈은 뭐가 있을까? 어떤 놈이 있을까? 그것들 중에 여기서는 이제 먼저 줬죠? x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x를 주면 네, x를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x 그대로 놓고 하면 x가 되는지 볼게요. x 두 번 미분하면 0 되지. 네, x 한 번 미분하면 1 그러고 하니까 0 되고 여기 x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x니까 당연히 x 되겠지. 그럼 만족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yh는 a cosine x 플러스 b sine x고 그리고 yp는 x고 x 말고 다른 것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yh 플러스 yp다. 그래서 yh는 a cosine x 플러스 b sine x고 그리고 yp는 x다. 그래서 이 해는 이렇다. 그러면 요 y 자리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a cosine x 플러스 b sine x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확인했고 그 다음에 x는 두 번 미분하면 0 되죠. 그래서 y 2 프라임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지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예, y 2 프라임 더하기 y는 이게 두 개 더하면 이건 어차피 0 되죠.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0 해서 x 나오지. 예, 그래서 요거의 해가 된다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선형 독립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제 는 0꼴과 는 함수꼴 해서 쪼개 가지고 는 0일 때 함수를 해를 구하고 거기에 는 함수가 나오는 그 함수들을 예, 따로 찾아주면 돼요. 훨씬 더 나이스예요. 왜 이게 가능한 거는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예. 오케이? 왜 그러냐면 따로 놀 수 있거든요. 각각 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제차 방정식과 비제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산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구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만만치 않지. 이렇게 구하는 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각각 구해가지고 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선형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교수님. 네. 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네, 용어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네,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능형일 때 구하고 예, 능형일 때로 해서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함수가 되는 해를 추가적으로 구해준다. 그래야 이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한 큐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두 큐에 구한다. 두 번에 걸쳐서 구한다. 이렇게 하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 요게 뭐 썸머리 예, 전부 대체 오래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상수 계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예, 그니까, 예. 자, 다시. 이 상수 계수 방정식은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조금만 얘기할게요. 예, 요약하는 측면에서. 상수 계수 방정식은, 예, 정확하게 여기는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지. 여기에서 계수가 상수인 거. 그러니까 실제 2차 미분 방정식은 요 파란색으로 적힌 거, 요건 건데, 여기에서 px, qx, rx 이거 들어간 거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 상수 계수인 거. 꼽혀진 게 상수인 것만 한다. a, b, c 같이 요렇게. 예, 요런 거. 예, 요런 것만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하겠다는 지금 상수 계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가 상수라는 거. 요거는 이제 뭐 미지수의
원래 앞에 곱해지는 걸 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미분 함수의 예, 함수의 계수가 곱해진 거. 예, 근데 그게 상수인 거.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당연히 미분과 등호로 이루어진 식 함수의 미분, 그죠? 그래서 상수계수와 미분 방정식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 근데 이거를 푸는 방식은 똑같이 앞에처럼 요거 는0일 때로 풀어서 하고 추가적으로 fx일 때 구해줘가지고 한다. 이렇게. 앞에 거는 좀 일반론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a, b, c는 모두 상수인 걸로 하니까 좀 더 쉬워졌죠. 뭐 그래서 요거 이건 계산하는 건데 이거 이것도 앞에 그 뭐 그거랑 똑같은 건데 네. 이게 확 먼저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예 요거 뭐 앞에 설명한 거 이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충해라고 하는 거고 예. 일반의 보충이.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이거 구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가르쳐 주네. 예. 그냥 확인해 보는 거지. 문제 풀기 전에. 그래서 y2 프라임 있고 마이너스 6 네. 이거 이제 해 구하는 건데 해를 이미 가르쳐 준 거지. 뭐 하나는 이게 y1x 더하기 y2x 이렇게 2차 방정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해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해 두 개. 해 두 개. 네. 왜 왜냐면 얘가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2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뭐 이제 줄여서 이런 거 맡겨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해는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두 개가 각각 어떻게 되냐 2에 4x 승 그리고 2에 2x 승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해보라 확인만 해보라. 근데 뭐 여기 AB 붙어도 상관없겠지. 우리가 붙은 걸로 한번 해봅시다. AB 상수 더 붙은 거. 그럼 그 가지고 확인 절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두 번 미분한 게 필요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에 넣어서 0 나오는지 확인할 거니까. 첫 번째 두 번 미분해야 돼요. 그럼 한 번 미분해봐야 되지. Y가 요거니까.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2에 4X 그대로 되고 4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B에 2에 2X 그대로 될 거고 미분하면 2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4의 제곱 A 2의 4X 되겠지? 이거 뭐 기초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게 내가 하는 걸 보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능수능력에 할 수 있어야 돼. 예. 왜냐면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과정이니까 예. 1학년 그 지난 학기 같을 때는 이제 그걸 떠듬떠듬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걸 떠듬떠듬을 넘어서서 익숙한 상황이 돼야 돼요. 안 되면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분은 기본이 지금은 베이스예요. 예, 1학기 때는 요 직전 학기에는 그걸 베이스를 닦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할 거는 y 프라임 2 프라임에다가 여기에 6배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6. 6배를 하고 y에 8배를 해서 다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 볼게요. 그러면 y2 프라임 마이너스 6y 프라임 플러스 8y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2에 4x를 묶어낼게요. 그럼 앞에 개수들이 뭐가 되냐면 4의 제곱 16 빼기 6, 6, 4, 24. 자리가 좀 그러네. 그리고 8, 8에. 그리고 더하기 또 요 자리 좀 길게 해야 되겠다. B2의 2x.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4, 2, 4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구나. 이건 마이너스 6, 6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그리고 8배 하는 거니까 8. 그래서 얘는 지금 0인가? 얘도 지금 0인가?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확인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거야. 네. 쭉 한 바퀴 돌린 거예요.
돌려줘야 돼.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여기서 예,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뻔한 건데 y를 두 번 미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어차피 날리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여기 함수가 있건 0이건 뭐 상관없이 심플하게 0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y라는 게 어떤 함수일 건데 그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원래 함수랑 싹 다 뭐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더하고 뭐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돼. 그런 함수가 뭐가 있냐? 자, 하나씩 볼게요. 그 다항함수를 보면 다항함수가 가능할까? 예를 들면 이차함수라고 볼게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같으면 얘가 이차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1차일 거고 얘는 상수항일 거잖아요. 값일 건데 그 세 개 다 더해가지고 0을 만들기 쉽지 않죠. 왜? 2차니까 얘는 2차니까 2차를 없앨 수가 없죠. 2차 한 거니까 1차는 얘랑 쌤쌤이 되고 상수항은 얘랑 쌤쌤이 할 수 있겠지만 2차는 못 사라지게 한다고. 이해가요? 2차 함수면.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예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얘가 1차 함수라고 하면 얘가 1차 함수면 얘가 상수 함수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 1차 함수고 예, 그 다음에 상수 함수 상수는 얘로 없앨 수 있겠지만 1차는 못 없앤다고 얘가 0이 아닌 이상 얘가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는 일단 힘들어 다항 함수는 빵 너는 아니야 아웃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는 아 또 나왔네 예,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여섯 가지. 그죠? 해서 했는데, 첫 번째 다항함수는 곤란. 예, 다항,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다항함수, 다항함수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다 같이, 유리, 무리 다, 예, 함수 다 같이 포함. 그러면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지수함수 볼게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예. 좀 가능하겠죠. 왜? 특히 e인 거, 미치인 거. e의 뭐 매덱스 꼴 이런 것들은 ex들은 그죠? 그죠? 얘는 미분해도 어차피 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적절한 거 곱해 주면 0 만들고는 아주 예, 쉬운 케이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함수 특히 밑이 2인 놈들은 0 만들기 굉장히 쉬워. 웬만하면 만들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해가 되기 굉장히 좋은 그거고.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는 이게 미분하면 산으로 가지.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고 막 이거 얘는 산으로 가잖아. 근데 얘들을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되겠냐고. 예. lnx,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아니면 좀 바꿔서 이런 것도, x, lnx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예, lnx 플러스 예, 1, 뭐 이렇게 나오고 또 x 하면 또 x분의 1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산으로 간다고, 얘는. 는형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 애시당초 걸렀고 그죠? 예. 네.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코사인, 사인 이거 하면 코사인이 없애기 힘들잖아. 그러면 코사인 같은 경우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것도 사인을 없애기가 힘들지. 능형이 아닌 이상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고 뽑고 해서 0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뭐냐면
sin x 더하기 cosine x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해주면 어차피 sin cosine니까 0 만들기 쉽지. 근데 요것은 뭐다? 결국은 ex랑 같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네, 궁극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번 미분해가지고 2차 미분 방정식이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꼴밖에 없어요. 예, 네, 이건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온 거지. 우리가 아는 함수라고 해봐야 여섯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근데 가능한 거는 뭐다?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는 예, 삼각함수 또는 미치 2인 지수함수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놈이야. 예. 쉽게 얘기해서 미치 2인 지수함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왜 같은지는 예, 추후에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해라는 건 여기서 이제 2차 미분 방정식 해는 무조건 뭐다? 지수함수 1수밖에 없다. 예. 근데 여기 이제 군살이 좀 더 붙을 수는 있겠죠. 여기에. 예. 예, 기본적으로는 미치 2인 지수함수 외에는 예, 해가 될 수 없다. 빼박. 해가 있다면 예, 미치 2인 지수함수밖에 안 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 찾기는 그닥 어렵지 않지. 왜냐면 이 정도 형태까지 잡았으면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예, 살짝 살짝 머리만 쓰면 금방 되니까. 자, 그러면 2에 뭐 매덱스 매덱스 이렇게인데 다 필요 없고 예, 2에 ax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에 뭐 c까지 이렇게 봅시다. 예, y가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일반 표준적인 형태 다 적은 거예요, 이게. 그죠? 지수함수, 미치 2인 거. 근데 여기서 문자를 좀 없앨 수 있는 게 있지. 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지수 법칙 따라서 이건 당연한 거지. 왜? 2가, 이거는 그거잖아. 2가 2 플러스 3은 2가 몇 번 곱해졌다? 두 번 곱해지고 세 번 곱해졌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2가 총 몇 개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2가 AX번 곱해졌고 2가 B번 곱해졌고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건 다시 써서 2의 B승 곱하기 2의 AX승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의 B승은 어떤 숫자고 이게 숫자니까 이거는 다른 놈들이 아니지 그냥 같은 놈이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라지 A로 두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숫자가 되든지 별 상관없어요. 왜? 이거 봐봐. 이게 y가 a의 2의 ax면 y 한번 하면 똑같이 a는 그대로 있지. 그리고 요 작은 a가 앞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 하면 이 a는 그대로 있지. 그리고 a가 또 한 번 더 내려오겠지. 더 생기겠지. 그러면 이거를 지지고 볶고 할 건데 여기서 더 셈을 할 거야. 뭐 몇 배씩. 더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어차피 얘는 뭐다 전부 다 a가 a의 2의 ax로 그대로 묶여져 나오지 원래 있던 그러고 남는 거는 뭐냐면 앞에 1 그리고 앞에 a 그리고 a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 뭐냐면 b랑 a랑 b랑 c가 이렇게 곱해지면 여기에 a 다른 문자야. 예. 요거만 더 붙는 차이밖에 없지. 그잖아요. 그러면 A 프라임 B C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어 형태는 자면에서 A가 이거는 뭐 앞에 것처럼 그냥 상수 앞에 갖다 붙여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 A는 뭐든 실수 다 되는 거예요. 요거. 예. 그치. 요거는 굳이 우리가 안 해주고 나중에 갖다 붙여만 해도 충분한 거지. 굳이 계산 안 해도 번거롭게.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얘는 1로 둬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without
전화로 그러니까 일반 점이라면 일반상에 위배됨이 없어. 그래서 이제 1로 두고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건 뭐냐면 y는 2에 ax 꼴 요거 해서 a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예. 그죠? 그래서 a를 찾은 게 4고 2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재미난 거는 요 형태지. 요 형태. 예. 왜냐면 이 미분하면 뻔하게 지수 있는 요것들이 탁탁 튀어나와서 요렇게 이렇게 되거든. 앞쪽에 뽑혀지는 거. 예. 살짝 맛만 보여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게 보조 방정식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데 뭐냐면 앞에 나온 그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거의 해는 분명히 있는데 y1x 플러스 y2x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얘가 후보가 되는 건 이의 알파베타로 할게요. AB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네. 주로 알파베타로 많이 써서 그냥 알파베타요. 네. 그리고 여기 ABC 있으니까. 네. 나는 그냥 AB 쓰고 싶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알파가 뭐냐, 베타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찾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찾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하나만 봅시다. 두 개 각각 이렇게 선형도형에서 각각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럼 요 케이스만 볼게요. 잘라서. 그러면 일단 y가 2의 알파 x 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번 미분을 할 거야. 각각 한 번씩 미분합시다. 그러면 알파 하나 내려올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2 알파 x에 알파 두 번 이렇게 될 거고 생길 거. 그러면 여기에 a, b, c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2 prime, b prime, c prime equal 2 알파 x로 묶이고 남는 건 뭐냐면 알파 2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네. 요거 전체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요게 0이 돼야 돼요. 요게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나? 얘가 0인가? 얘는 0이 아니지.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데 그러면 해가 없는 건데. 그죠? 얘 여기서 알파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얘가 0 되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무조건 돼야 되겠지. 네, 둘 중에 하나 0이 돼야 되잖아요. 곱셈인데. 네. 그래서 네,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A 알파 B 알파 아 이거 프라임이 빠졌나? 아닌데? 이게 왜 프라임으로 돼 있어? 제곱인데. 옵스. 네. 이거 제곱이에요? 네. 왜 가만히 있어? 제곱 1승 플러스 C는 0. 이렇게. 아, 위에 다시 쓸게요.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을 뭐라 그러냐면 보조 방정식이라 그런다. 왜? 궁극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를 구하기 위한 보조 방정식인 거지. 왜? 이거 군더더기 필요 없으니까. 네. 묶여서 나오니까. 굳이 불필요해서 그냥 핵심적인 네, 방정식. 그래서 이제 보조 auxiliary 네. equ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보조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풀면 되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풀던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 뭐? 근의 공식.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요거를 슝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 그래서 알파가 뭐다? 요거다.
근데 베타가 뭐냐? 베타도 요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컬레로 나온 거지. 베타가 뭔지는 요거 예, 두 개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알파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이고 또 둘 중에 하나인 베타는 뭐 이게 저거든 저게 이거든 뭐 별로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2의 그거니까 다시 여기에 뭐가 더 붙어야 된다? 이게 밑을 2의 요거 x, 2의 요거 x 이렇게 되겠지. 표현이. 우리가 구하는 건 2의 거듭제곱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더해진 거. 여기 물론 a, b 뭐 이런 거 붙겠지. 그럼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조 방정식이 방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e의 kx라고 했을 때 k가 왜냐면 이게 y가 이거면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요 앞에 이제 k가 생길 거고 두 번 미분하면 k가 한 번 더 생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요거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k제곱, k1인데 여기에 앞에 이제 개수들이 a, b, c니까 a, b, c 붙겠지. 근데 그게 더해서 0 돼야 되겠지. 오케이?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k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걸 k1이랑 k2라고 하면 실제적인 해는 뭐냐면 2의 k1x 그리고 2의 k2x 그리고 여기서 상수들은 뭐 붙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최종 해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 방정식을 푸는 건 뭐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뭐 그죠? 거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 예. 완전자국식 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예, 그네 공식을 써도 되는 거고 그놈이 그놈이니까 예.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약간 뜬구름 잡았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거 가지고 하나씩 해보면 되지 그러면 별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y2 프라임 더하기 3 y 프라임 마이너스 10y는 0이다. 근데 이거의 해를 뭘로 두기로 했냐면 이의 해의 형태는 뻔해. kx 꼴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의 kx니까 이의 kx라고 하면 y 프라임은 k2의 kx 그리고 y2 프라임은 k 제곱의 2의 kx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각각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y2 프라임 플러스 3 y 프라임 마이너스 10y는 다시 쓰면 y 프라임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k 제곱 2의 kx 더하기 3 y 프라임에 요거에 3을 곱해주면 3k의 2의 kx 더하기 더하기 아니고 마이너스 예, y가 요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는 0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면 예, 묶어지죠. 예. 근데 여기서 얘는 0이 아니야. 이게 0이면 시작부터 뭐 진행이 안 될 거고 0이 아닌 놈으로 잡은 거니까 그러면 얘가 0인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k는 어떻게 됐냐 그거는 포함된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 보조 방정식이라고 그런다 네. 이름을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방정식 보조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죠. 다행히 이거는 인수분해 되나? 네, 되네.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랑 k는 2랑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건 뭐냐면 y는 y1은 2에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2에 2x.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두 개 합쳐진 거. 2에 마이너스 5x랑 2에 2x의 선형 결합된 형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왔죠.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요거의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구하시오. 이거는 여기에서 뭐냐면 a 값이 뭐다, b 값이 뭐다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예. 1차 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y0일 때 이거 해 가지고 찾아서 이거 해야지. 예. 값을 구하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막상 해보면 될 게 아니잖아. 예. 막상 해보면 될 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뭐 딱히 예. 그렇게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은 풀이로 그냥 약간 건너뛰었네. 굳이 필요한 것들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계산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 되지. 이건 뭐 굳이 내가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요거는 이제 x가 요거라는 거죠. x가. 네. 그럼 x가 0이면 x가 0일 때 x가 0이 되면 0은 0은 a의 2의 0승은 1이죠. 1 더하기 b의 0승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건 미분한 거.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a의 2의 마이너스 5x 그리고 2b의 2의 2x.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다고? x의 0을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0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2b 되겠죠? 어차피 b 2의 0승은 무조건 1이니까 2의 0승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이거 연립 방정식 풀면 되죠? 두 개 더해서 0이고 이렇게 연립 방정식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걸 내가 굳이 계산해 줘야 되나? 여기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네. 그죠? 해서 빼면 되겠죠? 네. 교수님 네 y는 0 아니라 1인 아 그러네요. y 프라임은 아 둘 다 1이네. sorry. 그러면 y 프라임 그렇죠? 여기 y 제로는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이고 그다음에 y 프라임 제로도 1이고 요 요래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예. 네.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하세요. 예. 네. 가지고 계산하면 ab 값이 나오지. 그러면 ab 값이 얼마 나오냐? 예. 네. 결과만 봅시다. a는 체계 7분의 6 B는 7분의 1 나온대요. 뭐 이거는 산수니까 이 중학교 산수까지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Y는 해가 이제 두 가지 될 건데. y1에 이제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2의 kx. 그죠? 뭐 k1x, 2의 k2x. 이거 찾아야지. 그러니까 k1이 뭐냐? k2가 뭐냐?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기 위해서 y 꼴 2의 kx로 놓고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지. 어떻게? 요거 해야 되니까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바로 할게요. 2의 kx에 k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요게 y2 프라임 더하기 4y니까 는 2 프라임이 k 제곱 플러스 1 요 묶어낼게요.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되지. 네. 4y
그죠? 여기에 네 배하고 아니구나. 위에 거에 네 배한 거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k 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오, 아니구나. 2i요. 플러스 마이너스 2i구나. 그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따라서 y는 a2의 2i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2ix 이렇게 되겠지. 끝. 끝. 예, 그냥 뭐 2차 관계식 푸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약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풀어놓은 거 있거든요. 2의 2ix를 이제 이 풀어놓은 거. 예. 이거를 조금 풀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이렇게 풀어놨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예. 교재에 보면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코사인 사인으로 정리했거든요. 이대로 놔둬도 돼요. 뭐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은 놈인데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은 놈인데 이걸 이제 다시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i가 이제 복소수로 해서 복소평면상의 복소표현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이게 원이 하나 단위 원이 있어요. 반지름 1인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 이게 i 축.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각도가 x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좌표는 요거 이제 그 삼각 함수니까 이게 x일 때 여기가 1이니까 sin x 코사인 되죠. 아이고. 예, 그래서 왜?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요거에 이웃하는 거, 코사인 x에 사인 x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좌표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 여기 1,1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고 그러니까 복소수로 표현할 때 허수축이거든요. 예,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허수가 있으면 이거를 1,1 자리인데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1 플러스 1i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세로축이고 요건 가로축이 값이라는 거지.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걸 표현한 게 요거고 실제 요 2의 ix는 여기 있는 요 원을 나타내요. 2의 ix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원에서 뭐냐면 요 x 각도인 거 요거. 요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놈이나 이놈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오일러가 이 그 복소 평면을 정의하고 거기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서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예, 요거는 이제 복소수까지 좀 들어가야 돼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 실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냥 2차 방정식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오늘 요 뒤에 거 이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 뭐 허수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것들은 이제 쭉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계산이에요. 여기 뒤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하고 네,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